오늘은 2021년 7월 네 번째 주일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히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진리, 생명을 주는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는 내 말을 잘 들으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하나도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보배이고 황금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보면 내 말을 잘 듣고 나 보내실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바로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또 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졌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과 심판,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목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목적은 모든 사람들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려 함이니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에 이르는 이 성경 말씀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예수 믿고 모든 사람들이 죄사함 받아 영생을 얻는 목적을 가지고 성경은 기록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가장 큰 문제,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입니다. 이 죄가 인생에게 불행과 실패와 가난과 인생에게 저주가 왔습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인생에게 행복을 줄 수 없고 소망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직 자기의 피로 이 죄 문제를 해결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를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곧 구속함을 얻었다고 에베소서 1장 7절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로, 오직 예수님의 피입니다. 피가 아니면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받을 길이 없죠. 또 예수님은 중요한 것 세 가지를 우리에게 행하셨는데 첫 번째는 죄 문제, 예수님의 피로 죄 문제를 해결하셨고 두 번째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단절됐습니다. 죄 때문에 단절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는데 바로 우리의 중보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하여 그분이 말씀했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1절에 보니까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 제가 이 지성소와 여러분이 앉은 성소 이거를 분간을 했어요. 그 다음에 저 성전들 마당에는 이방인들밖에 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성소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들어옵니다. 이방인들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날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피를 뿌리는 대속죄일을 행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예수님이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실 때 여러분과 제 앞에 가로막았던 휘장이 요세푸스 역사가에 의하면 이 휘장이
장정 열 사람도 찢을 수 없는 7cm의 광목으로 이 휘장을 막아 놓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저 골고다 언덕 예루살렘 바깥에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치실 때에 이 휘장이 여러분 위에서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그랬어요. 밑에서 위로 찢었으면 사람의 힘으로 찢어졌다 그러지만 위에서 아래로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가는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곽영조 장로님은 예, 이미 벌써 부모님 할아버지 때부터 예수를 믿고 지금 곽경천 집사님 조언이 되는 5대째 예수를 믿고 내려왔어요. 예,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러나 저도 예, 저도 우리 부모님이 제가 태어났을 때는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러나 66년도 예, 제가 알기로는 66년도에 미국에서 선교사님이 샌프란시스코에서 두 선교사님이 그분들의 나이가 한 50대 중반 됐어요. 거의 60이 다 됐어. 할아버지야. 백발 할아버지. 예. 백발 할아버지인데 저희 동네에 산에다 천막을 쳐놓고 다 어린아이들을 불렀어요. 어른은 오라 그래도 안 오니까. 그러니까 뭐 저희들은 뭐 바쁜 일이 없잖아요. 그 당시 그냥 노는 일이 바쁜 일이니까. 다 올라가가지고 천막에서 뭘 소리하나 보니까 예, 한국말로 얘들아 예수 믿어라 그러더라고요. 할머니가 할아버지는 그냥 이렇게 있고 그래서 그때서부터 66년도서부터 예,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예. 그러면서 노래를 배운 거예요. 그 노래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그 노래가 그때에 제 가슴을 감동을 시켰어요. 멸망하지 않는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멸망하지 않는다. 영원히 산다고 하는 소망을 가진 것 이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러더니 그 선교사님 할아버지가 한 3, 4년 있다가 돌아가시더라고요. 예, 그분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 선교사님 여자분도 79년도에 돌아가셨으니까 예, 80년도, 66년대와 한 15년 사역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누군가 먼저 예수 믿는 사람, 누군가 먼저 영생 얻은 사람, 천국을 아는 사람이 우리에게 그 천국을 소개해 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복된 소식이에요. 얼마나 그것이 나에게 큰 예, 내 인생의 재산이 되었고 보배가 되었고 정금같이 화려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못 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의 모든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 2장 13절에 보니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합형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담을 허시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중요한 것 세 가지 마지막에 세 가지 중요한 건 뭐예요? 사탄 저주 어둠의 세력 죽음을 정복하신 것입니다. 뭐로요? 예수의 피로 자기 피로 사단 악한 영 저주받은 모든 어둠의 세력 죽음을 예수님이 정복하셨다. 그러므로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 내 말을 듣고 떠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하는 이 소식이요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소식입니까? 기쁜 소식. 예, 우리 이제 우리
조인순 사모님 이 언니 되시는 분이 저희 교회 한 번도 안 빠지고 참 잘하신 분, 한 번도 안 빠지고 예, 이민 온 것도 아니고 관광하는데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예? 근데 바쁜 일 다 이렇게 해놓고 우리 김용환 목사님 따라서 우리 사모님 따라서 예, 언니 되시는 분이 이렇게 한마음 재단에 계속 예, 참석하는 것은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잘 기록하고 있는데 인생은 누구나 다 왕이 죽을 때도 보니까 그리고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렸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날 때 보니까 너무너무 인생은 뭐예요? 너무 허무한 거예요. 너무 허무해 인생은. 그러므로 죽음을 준비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자가 복된 자예요. 왜냐하면 이 죽음이 언제 어느 때에 임박하게 나에게 닥쳐오는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세 가지 비밀이 있잖아요. 첫째 비밀이 뭐예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 오시는 날짜만 알면 예, 우리는 정말 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준비하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시려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두 번째 세상의 종말 미국이 지금 전 세계가 이렇게 지금 저 일본에서는 올림픽도 하고 있는데 세계가 잘 돌아가는 것 같은데 세계의 마지막 종말이 있다 그랬어요. 마지막이 있다. 근데 그것도 몰라요. 그걸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뭐 예언하는 능력 있고 뭐 점괘를 잘 보고 그래도요 아무리 신통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인류의 마지막 이 마지막의 문이 어떻게 언제 닫히려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내 인생이 언제 그 밤이 올려는지 내 인생이 언제 이 세상을 떠나고 마지막이 올려는지 내 인생의 종말 내 인생의 죽음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모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다 그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은 생사화보, 생로병사, 사람들은 태어나고 사람은 살다가 병들고 늙고 죽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고 인생인데 하나님은 생로병사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90편 5절에 보니까 인생은 순간이다 그랬어요. 빠르게 지나간다 그랬어요. 인생은 빠르게 지나간다. 그래서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과 같다 그랬어요. 인생 80을 살아도 인생 90을 살아도 잠깐 자는 것 같다. 그게 인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인생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요. 그냥 잠깐 잤는데 그게 다 인생이야. 그게 80년, 90년 뒤돌아보면 다 갔어요. 두 번째는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니까 인생은 아침 안개와 같다 그랬어요. 아침 안개. 여러분 아침에 안개가 쫙 끼다가 태양이 떠오르면 안개는 순식간에 없어집니다. 인생은 이와 같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그랬어요. 야고보는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또 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욥은 얼마나 인생의 풍파를 많이 겪었어요. 거의 반평생을 인생의 환난과 쓴맛과 인생의 고난과 인생의 많은 어려움을 겪은 사람인데 그도 인생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욥기 14장 1절에 보니까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며 그 발생함이 꽃과 같아서 새하여 지고 그림자같이 신속하여 머물지 아니하고 가니라 그랬어요. 뭐라고요? 그림자처럼 신속하게 지나가는 것 그것이 인생이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 꽃이 반발하다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처럼 인생은 그와 같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인생은 뭡니까? 모두 죽고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다 라고 솔로몬 왕, 온갖 세상에서 부와 영화를 누렸던 이 사람이 마지막 전도서 5장 15절에 보니까 저가 모태에서부터 벌거벗고 나왔은 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손에 가져가는 것이 없더니라 그랬어요. 솔로몬도 빈손으로 갔어요. 저는 지금도 20년 전에 중국 여행을 가가지고 지금도 그 가이드가 한 말을 잊지 않고 있어요. 그때 메모를 적어놨어요. 어디를 갔느냐? 여러분, 진나라 진시황제, 진시황제 하면은 모든 이 세계에서 솔로몬 다음으로 이 세상 사람으로는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점점점 자기의 몸에 예, 죽음의 날이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야, 내가 이 큰 나라, 이 중국을 이 통일시키고 내가 이 나라를 내 권세 아래 능력 아래 두었는데 내 인생은 50도 못 되어서 인생은 가는구나. 너무나 한탄한 나머지요. 야, 불로초를 한번 구해보라. 그래가지고 자기의 신하들을 온 천지로 보내가지고 생명을 조금이라도 연장해 보려고 애를 쓰고 노력했지만 여러분 결국 그는 50을 넘기지 못하고 48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상을 떠나면서 너무나 너무나 눈을 부릅뜨고 자기 부귀 영화가 너무나 아까워서 야 내가 저 세상에 가면은 내가 저 세상에 가서도 이 부와 영화를 누리고 살찐 음식을 먹고 내가 영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황소 1,000마리를 묻어라. 그리고 그 당시에 진나라에 있는 많은 이쁜 여자들을요, 아름다운 여자들을 200명, 1,000명을 거기다 묻어버렸어요. 그리고 너는 저 세상에 가서 나를 영화롭게 하라. 얼마나 인생이 어리석어요. 끝나는 건데. 50도 살지 못하는 진시황, 이 황제가요, 황제가 되어서 중국을 평화 통일하고 전 세계를 다스리는 이 황제가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리고 48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솔로몬이 말한 대로 인생은 빈손으로 왔고 결국 가는 것이 인생이다 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겨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겨야 합니다. 나 보내신 이를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니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에 보니까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일이고 축복된 일이에요. 이거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저도 이제 60 중반을 살아오면서 뒤를 돌아보니까요 하나님 전에 올라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전에 올라가서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우리가 미국과 세계를 향하여서 기도할 때 그때가 가장 보람있고 그때가 가장 행복한 때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여러분 미국은 세계에서 하나님 잘 믿어서 그 세계를 정복하였던 나라들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또는 바다 이 바데 나라 예 이 또 이 페르시아 나라 또 로마가 정복했던 나라 독일 영국 스페인 또 이런 많은 나라들의 역사상에서 등장해서 세계를 정복하였던 것처럼 오늘날은 여러분 21세기 미국이 세계를 정복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나라도 미국의 강대함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국이 지금 이 미국의 군대를 파병한 나라가 세계 40개 나라입니다. 전례 없는 일이에요.
우리나라에도 미군이 파견돼 있죠. 일본에도 파견돼 있죠. 필리핀, 아시아에도, 인도네시아 곳곳에 이 미군이 파견돼 있습니다. 영국도 파견돼 있고 독일도 파견돼 있습니다. 이탈리아, 프랑스, 파견되지 않은 나라가 없어요. 미군이 각 나라에 다 나가 있습니다. 저 중동에도 나라가 있고, 저 아프리카에도 나라가 있고, 남미에도 이 미국의 군대가 파견되어 있습니다. 안 나간 나라가 없을 정도로 40개 나라에 미국의 군대가 지금 그 나라에 출근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이 이렇게 하나님 잘 믿어서 이 조상들이 400년 전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오늘날 후손들이 아무 공로 없이 축복의 나라에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미국의 역사 가운데요 400년이 흘러갔지만 가장 큰 업적을 남긴 대통령이 바로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다음으로 대통령한 17대 대통령 앤드류 존슨이라고 하는 대통령입니다. 앤드류 존슨. 이 존슨 대통령이 무엇을 했느냐?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50년 전에요. 러시아가 아주 재정적으로 바닥을 쳤습니다. 왜냐하면 터키 나라 오스만 정권과 터키가 전쟁을 하는 바람에 이 전쟁의 국력을 많이 러시아가 잃어버렸어요. 그때에 바로 17대 대통령 이 앤드류 존슨 대통령이 저 지금 캐나다 옆에 있는 앵커리지, 앵커리지 하면 알래스카 아닙니까? 옛날에는 뉴욕에서 비행기 타고 앵커리지에서 급유하고 기름을 넣고 다시 한국으로 갔는데 요즘은 그냥 난스톱으로 가잖아요. 그 앵커리지 알래스카, 이 알래스카 땅이 남북한의 땅의 9배입니다. 9배. 얼마나 커요? 거의 10배입니다. 남한의 땅의 10배가 아니라 남북 합해서 10배입니다. 10배. 미국에서 가장 큰 주입니다. 49번째 주입니다. 50번째 주가 하와이입니다. 이 49번째 주 알래스카가 바로 앤드류 존슨 이 대통령 때 러시아로부터 750만 불 한국 돈으로 약 16억 원 지금으로 말하자면 한 16억 원입니다. 그 당시 750만 불을 주고 남북한 땅에 10배 되는 땅을 미국 땅으로 49번째 주로 이 땅으로 샀습니다. 이것이 가장 미국에 있어서 얼마나 이 황금의 땅이요 이 땅이 미국에게 얼마나 큰 국익을 가져왔습니까? 여러분 미국의 GNP가 4만 불에서 5만 불입니다. 그런데 가장 GNP가 높은 주가 알래스카입니다. 8만 불에서 9만 불입니다. 알래스카.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얼음 땅, 사람이 살지 못하는 땅, 쓸모없는 땅, 버려진 땅으로 생각을 했어요. 야, 이 땅 가지고 있어 뭐하냐? 우리 후손들도 고생이고 하니까 야, 이 땅 팔자. 그래가지고 750만 불, 1에이커. 그러면 750만 불에 샀는데 알래스카 땅이 남북한의 9배인데 그것을 1에이커에 그럼 얼마 주고 샀느냐 계산을 해보니까요 2센트 2센트니까 얼마예요? 20원 1에이커면 1200평입니다 1200평에 그 당시에 20원씩 주고 샀어요 한국돈으로 이야 이게 지금 1000배 만배가 더 됩니다 미국에서 가장 텍사스가 두 번째로 큽니다 그 다음에 저 캘리포니아가 세 번째로 크고 미국에서 큰 주가요 알래스카는 남북한 합쳐서 9배인데 그 땅을 산지 30년 만에 그 땅에서 뭐가 나왔어요? 황금이 나왔습니다 금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금, 은, 동, 철 막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러시아 사람들이 그 땅에서 금, 은, 동, 철이 나왔으면 그 땅을 팔았겠어요? 얼음 땅, 쓸모없는 땅 사람이 살지 못하는 땅, 그 땅을 가지고 있어야 후손들만 고통이다 해가지고 그 땅을 미국으로 넘기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땅을 어떻게 했어요?
예, 얼음 땅을 무슨 땅으로? 예, 금 땅으로 만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미국 사람은 금머리, 러시아 사람은 돌머리, 돌머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 안 믿으면요, 이 돌머리는 계속 돌머리가 되는 거예요. 금머리는 점점점 좋아지고 빛나는 거 아니에요. 금머리는. 그리고 이 땅에 1950년, 지금으로부터 70년 전에는 뭐가 나왔어요? 석유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석유가 막 펑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천원 자원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 석탄 또 기름 내장지가 얼마나 많은지 천원 자원이 풍족한 땅으로 이 땅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러시아는 이 땅을 미국에다 팔았을까?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 땅에 러시아 사람들은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가치를. 얼마나 지금 러시아 사람들이 150년 전에 행한 이 약속, 이미 벌써 모든 서류가 다 끝났습니다. 쾅쾅쾅 찍었습니다. 750만 불을 갖다 주었습니다. 이미 아무것도 이제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은 누구의 땅이 됐어요? 미국 땅이 되었습니다. 불과 2센트, 1에이커의 2센트에 산 이 땅이 지금 미국을 얼마나 강한 나라로 만들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지금에 와가지고 이 앤드류 존슨이라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결단력은 미국을 이처럼 아주 부유한 나라 강대국으로 만들었는데, 여러분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준 거예요. 하나님. 야야 야 앤드류 존슨아, 그 땅 살아, 그 땅 살아. 그래서 앤드류 존슨이요, 국회에 상의도 하지 않고 그 땅을 그냥 산 거예요. 이걸 만약에 상의하게 되면 언론이 막 나오고 하면 러시아 사람들이 마음이 변할까 봐 러시아 사람들이 이 땅을 다시 팔지 않기로 결심할까 봐 앤드류 존슨 대통령이 비밀리에 이 장관을 시켜서 이걸 모두 체결한 겁니다. 결단,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이제부터 예수 믿기로 결단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내 인생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최고의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결단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